히말라야 가면 베이스 캠프에서도 고산병 오죠? 당연히 오죠. 아 베이스 캠프에서. 형 그게 베이스 캠프 높으니까. 4,000m, 5,000m, 4,000m인데. 네. 느낌이 제가 듣기로는 네. 그 휴지를 코에 깊숙이 넣어가지고 아, 진짜? 꽉 막힌 느낌이래요. 아, 맞습니까 그게? 내 뇌가 막 팽창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냥. 그럼 막 구토하고. 나고 막 구토하고 막. 아니 근데 고산병은 이게 건강한 남자분들도 잘 오고 오히려 여성분들도 안 오는 분들도 계시고 복불복인가 봐요. 체질적으로 틀린 거예요? 아니면 네, 그러니까 뭐 훈련 때문에 틀린 거예요? 고산병이라는 게 누구나 거의 다 걸려요. 아 거의 다 걸려요? 적응이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적응이 좀 느린 사람이 있고 적응이 아예 안 되는,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.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누가 뭐 체력 좋다? 누가 이상한가? 이건 현재 가서 딱 부딪혀 봐요.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체력 관리며 등산을 꾸준하게 해야죠. 그래도. 대장님 근데 발목 장애까지 있으시다고 그러고서는 알고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어쩌다 그러셨어요? 아 그건 제가 그 안나푸르나라는 산이 있어요. 안나푸르나. 아, 안나푸르나. 네. 이 산이 이제 네팔에 있는 산인데 8,091m예요. 아 8,091. 아. 근데 그 산을 제가 세 번을 가서 실패를 하고. 아 그 센 네. 산인가 봐요? 하여튼 위험하고 어려운 산이야. 사고율도 많이 사고도 많이 나고. 근데 네 번째 이제 그 산을 올라가다가 7,600m에서 이제 앞에 올라가던 현지 동료 셀파가 네. 이게 얼음 3회인데 얼음이 경사면인데 거기서 그냥 쫙 미끄러지는 거 위에서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. 순간적으로 그 친구를 살리겠다는 생각에 그 친구 줄을 내가 딱 닦아챘는데 해프닝 줄이 이제 막 그냥 지금 가슴부터 떨어지니까 이 줄이 툭 타고 나오면서 장갑이 다 타고 쫙 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발을 휙 까보면서 그냥 홍에 붕 떠가지고 그냥 막 같이 굴어 떨어지고 얼음처럼 쫙 내려가는데 아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근데 어느 정도가 딱 멈추는 것 같아요. 순간 가만있어 죽었나 살았나 죽은 사람 없어 눈을 지으시 딱 뜨니까 떠져. 네. 밑에 이렇게 보니까 좀 밑에 떨어진 셀파가 밑에 줄에 매달려 있는 거. 살았네. 네, 살았어. 수적으로. 내가 이제 몸에 어떻게 엉키고 막 눈에 처박히면서 이 친구도 이제 거기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. 그래갖고 이제 막 이쪽에 올라오고 이제 내가 눈에 묻혀있는 다리를 딱 뽑아내는데 발이 휙 돌아가서 이렇게 뒤꿈치 앞에 있는 거야. 아이고. 그래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죠. 그렇죠. 다리가 이렇게 막. 혼자서 이렇게 덜어내려오니까.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한 발로 이제 뚫뚫뚫 이제 줄 타고 이제 절벽을 빙벽을 그냥 내려가지고 2박 3일 동안 2박 3일이요? 2박 3일 동안 내려오셨다고요? 7,000m인데 한 발로 한 발로 그래 거기서 4,500m에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맞아 이제 그래서 이제 구조하고 구조하고 그냥 산으로 가는 예능